미래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나 놀고 있는 두 전왕들. 한편 둘째를 임신한 부르마. 마타 비루스만의 곳이래 시교수죠. 베지터와 수련을 하기 위해 꼬시러 온 것이었습니다. 今回 오레와 파스다. 난데다? 난데때? 부르마니 아따다로. 오메가 음악계자네인다가라 베츠니 이이잖아. 오늘도 인성 파탄난 손오공. 하는 수 없이 혼자 수련을 시작합니다. 오마에모 하카이 신인나르카 타타카이가 스쿠나이카라 강연이 부른다. 갑자기 들어온 스카우트 제안. 소다 아리와 도나텐다. 젠짱가 이때다 젠우주노 무도 대회. 젠오사마와 타시카니 純粋で 수고나 오카다다가 소노 純粋さ 유에노 오소로시사모 못테 오라레루. 우주 소노모노다테 쇼메츠데키루 치카라가 아르 코토 오 와스레나쿠. 귀엽고 전황을 만나러 버튼을 누르겠다는 손오공. 이카 오스나 절대니 오슴지않아이. 개무시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전황을 찾아옵니다. 원스 それより 미타이네 무도 대회. 응 미타이네 무도 대회. 그렇게 전황들은 무도 대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돌아온 손오공은 비루스에게 벌을 받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대회 일정을 들으러 개왕신계로 넘어갑니다. 그때 타이밍 맞게 나타난 대신관. 각 우주에서 10명씩 선발하여 힘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해줍니다. 손오공이 주최한 거나 마찬가지인 힘의 대회. 시간도 공간도 없는 영원과 허무만이 있는 세계라고 합니다. 우승자에겐 슈퍼드래곤볼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유쇼시타 우츄니와 이따이 나니요? 하이타이시타 우츄와 젠오사마가 게시테시마와레르 소우데스. 우승한 우주를 제외한 탈락한 우주들은 모두 지워진다고 합니다. 또 미래의 전황이 너무 궁금해서 힘의 대회 전에 사전대회를 치룬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7우주 대 제9우주의 대결이 1시간 뒤에 열린다고 합니다. 기사마! 지분가 젠우츄니 토테 どれほどとんでもないことをしでかしたか分かっているのか? いくらお前が全王様と友達だと言おうともお前が負けたらこの第七宇宙をお前もろとも全部消滅させるんだ. 勝つしかねえな! 相手がどんな奴らだろうが. 전 우주의 사람들이 지어질 판국의 태평한 쉐끼. 그렇게 사전대회 출전자 3명을 당장 구해야 하는데 부르마 때문에 역시 거절하는 베지터. 다음으로 손오반을 꼬시러 오는데 우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말해버린 손오공. 도사! 난とかしてくれるんですよね? 와칸네요. 손토끼になってみね. 손나 무책임이나. 역시 정상인인 손오반. 비델의 권유로 결국 시합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선수로 미스터 부우를 꼬셔봅니다. 그렇게 손오공 포함 3인이 갖춰집니다. 전왕님의 궁전 도착. 사전대회의 상대는 제9우주. 12개의 우주의 모든 개왕신, 파괴신, 천사들이 구경을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왕들도 등장하고 예의를 갖추는 와중에 샴페사마! 시사시부리! 눈치 밥 말아먹은 손오공. 손오공은 전 우주에게 찍혀버립니다. 그렇게 제7우주 미스터 부우와 제9우주 바질의 첫 시합이 시작됩니다. 바질의 발차기에 정신 못 차리는 부우. 暇つぶしの遊びにもならないぜ. あの魔人ブーがあっさりやられるなんて. その名もトリオデンジャーズ. 신난 제 9우주의 개왕신. 갑자기 웃는 부. 지금까지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お前ちょっとだけ面白いぞ. 트리오드 데인저스들은 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식이 안 통해 오히려 좋아하는 손오공. 그렇게 본 실력을 보여주는 바질. 필살기가 디아블 잠보였네. 이만화 좀더 멋지로 갔다서. 이들의 싸움 때문에 부상을 입은 사탄. 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바질은 약을 먹고 파업을 합니다. 이 대회는 전왕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회라 전왕만 재밌어하면 어떤 걸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부우를 쓰러뜨린 줄 알았지만 회복력 드럽게 좋은 부우. 그렇게 바지를 쓰러뜨립니다. 미스터 사탄도 잘 회복됩니다. 두 번째 대결은 손오반과 라벤더의 시합. 초반부터 화끈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때 입으로 독을 내뿜는 라벤더. 눈이 안 보이는 오반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고한산! 센즈데스! 나이키 우치 목소리를 썼던데스!
가요신 様! 센즈와 이리마세! 아, 얘도 이럴 땐 손오공의 아들을 만나봅니다. 그렇게 인기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홍파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데 자신의 길을 상대방한테 발산시켜 움직임을 파악하며 싸웁니다. 독이 점점 퍼지는 손오발. 하지만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결과는 무승부. 그때 대신관이 알려주는 충격적인 얘기. 12개 우주 중에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우주는 제9우주이며 제7우주가 맨 밑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제1우주와 제12우주, 제5우주, 제8우주는 인간의 평균 수준이 7 이상이라 대회 출전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힘의 대회에서 지면 천사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지워지는 상황. この試合は 우주의 消滅とか 관계ねえから 思いっきりやろうぜ! 全王様、俺がこの男を倒したその時はどうか破れた宇宙の消滅はなしにしてくれ! 전 우주의 원수 손오공을 쓰러뜨릴 테니 우주의 소멸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제9우주의 승리 시 우주의 소멸은 없애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이 일부러 경기를 진다면 당장 전 우주를 지우겠다는 전언. 호라다테 마켓나 야나! 혼키드 였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손오공. 그렇게 마지막 시합이 시작됩니다. 일부러 공격에 맞는 베르가모. 상대의 공격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베르가모의 파워업에 밀리는 손오공. 손오공도 파워업을 보여줍니다. 그냥 처음부터 블루 사용하라고. 어느새 거인 크기까지 커져버린 베르가모. 결국 초사이언 블루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개왕권까지. 필살기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합을 이겨버린 손오공. 오히려 전 우주에게 경고를 하는 손오공. 힘의 대회 규칙은 상대를 장애패시키면 승리, 기술 이외에 무기 사용 금지, 상대방을 죽이기 금지, 무공술 금지. 제한시간은 지구시간 기준 48분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한 곳에서 시합을 하는 형식입니다. 8우주, 소세 8명의 대 바틀 로얄. 48분 동안 살아남은 인원이 제일 많은 우주가 최종 승리입니다. 그래봐, 팀워크도 대세になりますよ. 그때 갑자기 나서는 타우주의 전사. 손고구요, 와타시토 타다가에! 그의 정체는 제11우주의 프라이드 트루퍼즈의 리더, 토포였습니다. 호랑아 그나라, 오메가 세기의 히로다나. 전황도 둘의 싸움을 허락해줍니다. 그레이트 사이언맨 못지않는 토포. 보기와 같이 강합니다. 세기시코! 자스티스! 자스티스! 니네 손오공이랑 친구라며. 계속 밀리는 손오공. 꼭 위험할 때까지 와야 블루를 사용합니다. 블루가 되니 싸움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아파보이는 에너지파를 선물해주는데 이걸 버티네. 그렇게 서로의 본실력을 보여주려는데 대신가는 둘 중 한 명이 죽어 힘의 대회가 망할까봐 시합을 중단시킵니다. 오메미테니 스게 야츠가 이루난테 敵と 手を 握る つもりは ない! 我が 第11宇宙 最強は 私ではない! 我が 盟友の 名は 灰色の 지렌!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토포. 힘의 대회는 지구 시간으로 40시간 뒤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구에 돌아온 손오공은 모나카를 출전시키자고 하지만 모나카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비루스. どうしてもと言うならブルマを説得しろ. 지면 우주가 사라진다는 걸 모르는 베지터는 굳이 참석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우이스의 능력으로 출산을 도와줍니다. 그 와중에 전 여친 아이를 귀여워해주는 야무치. 이후 천만 제니의 상금이 있다며 18호를 섭외합니다. 그 와중에 무도가 은퇴한 크리닉을 시험하는 손오반. 100배 태양권으로 손오반을 장애시킵니다. 크리린의 야츠, 야르자네이까. 크리린사, 마이리마시다. 그렇게 크리링도 힘의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한편 열심히 살을 뺀 미스터 부. 손오공을 장애패시킵니다. 그렇게 부우도 섭외 완료합니다. 17호의 위치를 찾기 위해 덴데를 찾아온 손오공. 덴데는 직접 17호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비행 기능이 있었던 신전. 그렇게 17호가 있는 섬으로 도착합니다. 동물보호구역에서 일하고 있는 17호. 으스! 오메가 17호가!
お前とは会ったことはないが。おめえこそオラが孫悟空だって分かってるみてえだな。お前の声は知っているし。マインブーって원격까지도와줬었던17호孫悟空의목소리를모를리없습니다。確かめてどうする。オラには今強い仲間が必要なんだ。オラと戦え。그렇게평화주의자가된17호에게싸움을거는孫悟空。예전에비해물러보게강해진17호블루까지보여줍니다무려블루와겨룰수있는17호섬을혼자지켜야하는17호는힘의대회참가를거절합니다나다놈이요민나는운명이가깝댄다죠결국사실대로말하는손오공근데그것도너때문이잖아민나서로때기에지마우나라소레와소레대쇼가나이다로가족까지생긴17호는끝끝내거절합니다그때나타나는우주선희귀종인미노타우루스와동물들을밀렵해갑니다손오공과17호는힘을합쳐밀렵꾼들을잡아냅니다손오공아토와맡아세다죠18군이요로시크伝えてくれ자폭하겠다는밀렵꾼과함께하려는17호손오공이구해줍니다자폭하겠다는애들은다개왕님한테보내려는인성파탄손오공와시와막단소리한잔나이ここがセルが爆発した場所なのか셀과의기억까지회상해봅니다그렇게무사히동물들을지켜냅니다오레모팀이구하와리요다리카산이가리모되기다것도다시나그렇게17호의마음을얻는데성공합니다한편이미힘의대회에참가하기로한피콜로는손오반의능력을이끌어내주려고합니다온라인의힘을발휘할것도라되기는나라비델을다치고마모를것도가되긴소피콜로의가르침으로부대의모습으로돌아옵니다요그기계고한오브리오스테대회대와쇼부가끝するまで絶対に油断するな강해지면자만하는오반에게확실히가르쳐주는참아버지피콜로한편은근히자기한테대회참여권유하러오기를기다리는야무치하지만손오공은오지않았다고한다야무치말고천진만을찾아옵니다하지만제자들때문에거절합니다한편천진만의제자들과무찬도사는유리네라는자의요술에당해버립니다승리기다지창오라타진이치카라갖고있었다나갑자기떡상하는무찬도사무찬도사와사람들을구하게되고천진반역시대회에참가해주기로합니다그렇게수행을마친손오반이찾아옵니다부자대결시작슈퍼사이야진이야난네로가하이僕が目指すのはまだ誰も見たことのない究極の姿그렇게조사이언블루개왕권까지쓰게만든손오반一緒に行こうぜもっと先へよ그렇게10명의멤버를모두섭외합니다한편제6우주에선프로스트를찾아온히트破壊神に頼まれお前を誘いに来た喜んで参加します名誉を挽回するチャンスですからね한편캘메는다른사이언들을섭외중이었습니다慣れれば背中のこの辺りに力を集中すれば초사이언변신강의가등에힘을집중하라는거라니그렇게각우주들도강한여자들이모이기시작합니다한편제7우주에서는대회를앞두고부우가잠들어버립니다한번잠들면2개월은수면한다는부우아니분명히초단위로잤었잖아게다가지면우주가소멸된다는사실도모두가알아버렸습니다오이크릴린크릴린です出場しろどんな手を使っても生き残れ어차피안나가겠다는선택권따윈없습니다손오공이뻥치는우승상금은부자부루마가해결해주기로합니다하지만아직미스터부우의대타를찾지못했습니다다르카이나이노가우주와바카みたいに広いのに멤버와하나クソみたいな地球にいるやつばかりじゃないか太陽お前たちがフリーザ軍の連中をぶっ潰してしまったからだぞフリーザだあいつを10人目にしよう점쟁이바바알몸의힘을빌려프리저를24시간만인생에오게하자고제안합니다그렇게손오공은염라대왕을설득하고오야どうしてあなたが24時間だけこっから出たくねえか何か企んでいますねまあな力の大会では条件がありますこの宇宙が残ったらドラゴンボールで私を蘇らせてくださいおめえさそんなこと言えると思ってんのか이럴때는또제정신인손오공결국대회에서우승하면슈퍼드래곤볼사용이아닌지구드래곤볼로살려주기로합의를봅니다なぜ最後の修行場所にここを若かりし頃武道家を志しカリン様のもとこの場所で過ごしたあの日々を
しっかりと思い出したか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な。精一杯戦ってくるんじゃぞ。그렇게마음을다잡는무천도사와あの頃より少しは強くなったのか。そういうお前はどうなんだ。今回は力を貸してくれて助かった。礼を言う。よろしく頼む。이들의관계도신선합니다。그렇게히메드회장소인무의세계에도착합니다。같은핏줄임을알아보는프리저와프로스트。確かに我々はよく似ていますね。この私と手を組みませんか。ええ、喜んで。시작도전부터배신각잡는프리저들。師匠、ベジータ師匠。그렇게하나둘모이는각우주의전사들。完全に見切ってた。제2우주의전사들、제3우주의전사들、제4우주의전사들、제6우주의전사들、제7우주의전사들、제9우주의전사들、제10우주의전사들、제11우주의전사들、제7우주의작전은팀워크입니다。1대다수의작전으로가기로합니다。그렇게힘의대회가시작됩니다。시작하자마자서로난리나는각우주의전사들。손오공은작전이고뭐고바로대열을이탈해버립니다。17호와18호베지터그리고프리저도강자들이하나둘실력을보여줍니다。그렇게제15주의리리배우가탈락합니다。장애가되면바로관중석으로워프되는시스템。남은인원들은팀워크작전을유지중입니다。각자의기술들로대역을유지하지만다른우주의전사들도만만치않습니다。방심하다벌써탈락위기인손오공。제4우주의링크를떨어뜨립니다。각우주의미운털박힌손오공에게넘쳐나는대기표。그렇게다시붙게된손오공과베르가모트리오드데인저스와1대3으로붙게됩니다。신데렐베지터가도우러옵니다。오이키사마こんな犬三匹に何を遊んでやがる。한명당기본두세명씩상대해야하는상황。손오공은제9우주차필과컴프리를탈락시킵니다。베지터는제9우주홉을탈락시킵니다。팔도얼고붙잡히기도하고여러특이한기술들이많은가운데베지타사마의힘을와나돌나요。그렇게제구우주희속과오레가노를탈락시키는베지터。어디서탈락하고온제구우주소렐。どうしました?まだまだお楽しみはこれからじゃないですか。프리저의공포에기권하는제구우주로젤。제구우주트리오드데인저스마저탈락해버립니다。주님落ちてしまった。大宇宙はどうなってしまうのだ。大宇宙消滅でございます。天王様。그렇게제구우주는소멸해버립니다。本当に宇宙丸ごと消したのか。でも今は俺たち永久エネルギー式人造人間の利点を生かすんだ。絶対疲れない。これってかなり有利だよな。우주하나가사라져도침착한17호크리링무천도사서재지간쿠비가제15주의지움을지웁니다。나름파워블하고나온보타모와마게타방심한18호를구해주는상남자크리링부부합동공격에탈락해버린제4우주의쇼우사이어서센스있는플레이로제4우주마조라를탈락시키는크리링화락도빛나고머리도빛나는크리링방심한팀의크리링을탈락시키는프로스트나름강해진캡에는제3우주니그리시제10우주무리삼을탈락시킵니다。제6우주의에이스히트도제3우주의나리라마를탈락시킵니다。제6우주의새로운사이어인카리프라도제10우주의나파파를탈락시킵니다。どうして本気を出さないんだ。お前はやればできるやつだ。또다른제6우주의사이어인케일나손고쿠とかいうおっさん아래の鳴り方教えろ。초사이어인블루가되는법을알려달라고합니다。いやおめえにはまだブルーは無理じゃねえかなって。초사이어인원3단계로변신하는카리프라하지만이변신이느리다는건팬들은다알고있지。とりあえずおめえが目指さなきゃなんねんわ。スーパーサイヤ人2だ。갑자기초사이어인강이들어가는손오공보자마자바로초사이어인2에성공합니다。이러면손오바는뭐가되냐。어그렇게간단히겨뤄봅니다。언니의관심을뺏겨빡친 K 제6우주의브로리포지션이었습니다。유단するなカカロット。
もしかしたらあれは本来のサイヤ人そのものかもしれんのだぞ。여자브로리다운강력하고박력있는모습난리치는케일때문에제15주매치오프탈락괜히넘겨봤다가제11주부홍탈락まさか声だけでこの威力か。俺が出る。파괴신보다강하다는제11호주의에이스지렌이나섭니다한편무천도서와천진반은제3호주더프리초를탈락시킵니다제15주무리침을탈락시키는프리저18호도인조인간다운힘으로제11호주타파를탈락시킵니다언니가당하자각성한케인초사이언이되어도복주하지않습니다그렇게제11호주카세랄조일의캐트를탈락시키는케일과카리프라남은제11호주코코트도18호가탈락시킵니다어느덧5명이나탈락해버린제11호주의프라이드트루퍼즈들갑자기이목을끄는관종들갑자기변신을합니다관종들용서못하는17호어쨌든변신에성공합니다리브리안에게탈락되는제15주지라센17호는간단히제2주의비칼과카군사를탈락시킵니다여러모로엄청난활약을하는17호소노반도제6주의보타모를탈락시킵니다자만의아이콘에서겸손의아이콘이된소노반피콜로도제15주루발트를탈락시킵니다잠시고전하던오반도제15주오분이를탈락시킵니다大宇宙消滅でございます。오분이고苦労だった。현타오기시작하는소노반그렇게제15주도손을댑니다히트의시간날리기가디스포에게안먹힙니다귀가발달하여시간날리기를소리로알아채버리는디스포하지만히트의함정이었습니다동료쿤시에의해구출됩니다2대1에밀리는히트오지랍소노공이도와줍니다그렇게제11호주쿤시를탈락시키는에이스히트히로고코와야메다세기모악모나이아르노와生き残るか消滅するかどちらかだ。전의를불태우는프라이드트루퍼즈의대장마지막까지남았다오라토오메에게今度こそ決着つけよう。한편무천도사에게미인기를사용하는캬웨이변태영감의끝을보여주려는척하는무천도사제4호주의캬웨이는기권합니다그럼무천도사에게그림자속환영을사용하는다코리오누시노와이테가와시데요까타우치노렌치우와치카라토치카라노쇼부니아메포츠요이파라메테오스카우테키니와아시모토오스쿠와레타네오오누시노요나멘도나바다오스카우야토오시마츠스루노가わしの役目というわけじゃ。マインド지리는무천도사마포그렇게마봉파로제4호주다코리를탈락시킵니다마봉파의봉이병을사용했으니반칙이라는제4호주의파괴신전황은재밌었으니까넘어가라고합니다동료들의복수를하려는가노스와가되시다지요인세오お餅のおかしく張り切って強さ。これが最大最強のカメハメハジャー。なぜ倒れねえ。그렇게제4호주가노스마저탈락시킵니다도사클라스제대로보여준무천도사다행히손오공의길을나눠준덕에고비를넘겼습니다あのじいさん名前は何と言ったっけ。파괴신에게까지인정받습니다숨어서저격만하는저격수를사신권으로상대하는천진반저격수를잡는데성공한천진반상대의불쌍한척에넘어가탈락해버립니다하지만남은천진반의분신들이동반탈락합니다그렇게제7호주천진반과제2호주하미라가동반탈락됩니다제2호주프란과제6호주닥터로테를탈락시키는베지터한편마지카요에게잡혀버린디스포지렌이기력만으로제3호주마지카요를탈락시킵니다한편체력이빠진무천도사를노리는프로스트이와중에마봉파를한번더시전하는무천도사봉인까지성공하진못했습니다그때무천도사를도와주는베지터간지가있으나요오래와고진테키니아노야로가무카츠카라키타다케다할아버지에게도예외없는친데레그때2대1의싸움이시작됩니다마봉파를기다리고있던프로스트마봉파되치기로베지터를봉인합니다어떻게든베지터를꺼내주는무천도사그렇게제6호주마게타를탈락시킵니다오이지이상기사마와ここでリタイアだあとは俺に任せておけ수
그렇게 제7우주 무천도사는 기권합니다. 마, 난다 칸다데 깜봤다나 미나오시타스 무텐로시. 제2우주 지미지를 탈락시키는 프리저, 손을 잡기로 한 각 우주의 프리저들, 그게 같은 제7우주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뭐一つ教えて差し上げます. それは誰も信用しないことです. 제6우주 프로스트를 탈락시키기 위한 프리저의 연기였습니다. 프리저에게 열받은 프로스트가 끼어들지만 전황에 의해 지워져 버립니다. 한편 드디어 붙게 되는 손오공과 지렌. 간제비 손오공이 꽤 초반부터 20배 개환권 풀파워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파괴신보다 강한 사나이. 민나와리! 오라니 겐기 와게데 그래! 가노마! 오레노모다! 그르타츠노 에너지 이이데쇼! 기와 아츠벤 미찌깡가 카카리 죽이루! 마테요리! 기타! 원기욕을 밀어내는 지렌. 겐기나마가 우리たちをいつも救ってくれた切り札가. 그렇게 원기옥과 함께 사라진 손오공. 本当に 뭐 오마에와 오왔지마타노카. 그때 경기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르소. 아무 이곡이 이마마데노 토산노 모노토와 마따쿠 치가이마스. 간단히 토포와 디스포를 막아냅니다. 드디어 지렌과 전투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가테노 고쿠이. 히토노 미데아르 손 고쿠가 아레와 카미데스라 요이니 타도리츠쿠 코토 마마나라누 쿄치. 신들도 어려운 무의식의 극에 도달한 손오공. 사이야진 지츠니 興味深い 존재다. 다가 상식을 초월하는 지렌의 강함. 프리저는 죽일 것 같은 제스처로 손오공에게 길을 나누어줍니다. 이때의 빚을 갚기 위해 제11우주와 제6우주의 에이스들이 붙었습니다. 지렌은 상대로 잘 싸웠지만 결국 탈락하는 제6우주 히트. 지렌은 동료들에게 대회를 맡기고 명상까지 하는 여유를 부립니다. 히마노오라 오메노 간츠니 니츠 코토카. 한편 캐비의 탈락을 잡아주는 베지터. 사이야진として 悔いのない 戦いを 시로. 그렇게 쫓아여인 2로 각성합니다. 캐비한테 탈락하는 제4우주 못나. 私と 戦え. 2번手に 用はない. お前も 2番手ではないのか. 베지터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토포. 한편 사이야인을 싫어하는 프리저는 제6우주 캐비를 탈락시킵니다. 손오공은 사이야인 강의해주느라 바쁩니다. 결국 초사이언 3까지 보여주는 선생님. 근데 체력이 없었습니다. 게르도 카리후라데 케후라. 둘은 포탈 합체를 합니다. 결국 다시 초사이언 블루를 꺼내듭니다.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 손오공은 케프라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각성하는데 케일 때문에 계속 기가 상승하는 케프라. 결국 제6우주 카리프라 케일은 탈락됩니다. 제2우주 로지를 탈락시키는 17호. 모두의 사랑의 힘으로 파워업하는 리브리안. 하지만 인조인간 콤비의 제2우주 리브리안도 탈락됩니다. 제6우주의 마지막 남은 두 명의 나메크 성인들. 모든 제6우주 나메크 성인들이 동화하여 두 명의 전사가 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오만 피콜로 콤비에 탈락하는 제6우주 사우넬 피리나. 손오공에게 탈락하는 제2우주 자부토, 라반나, 자로이. 第2宇宙第6宇宙消滅でございます. 소멸되는 제2우주와 제6우주. 베지타 시쇼 너가 고민워. 뭔가에 당해 탈락해버린 제3우주 카토페스라. 그게 투명인간 제4우주 가미사라스를 탈락시키는 피콜로. 이어서 제4우주 산채까지 탈락시키는 피콜로. 하지만 또 다른 투명인간 다몬에게 탈락되는 제7우주 피콜로. 알고보니 너무 작아서 안보였던 것. 그게 17호가 제4우주 다몬을 탈락시킵니다. 그렇게 제4우주도 소멸됩니다. 인조인간 콤비에 탈락되는 제3우주 비아라. 그렇게 하나로 합치되는 제3우주의 전사들.
마지막 남은 함락까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괴물이 되는 제3우주의 전사들, 엄청난 크기로 거대해집니다. 그렇게 제7우주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17호의 배리어까지 파괴하는 파워, 18호가 17호를 살리고 탈락합니다. 이제 나는 베스트 멤버들만 남은 제7우주. 그때 17호가 나서봅니다. 그렇게 제7우주 모두가 제3우주 파파로니, 코이츠카이, 판치아, 보라네타를 탈락시킵니다. 第3宇宙 消滅でございます. 그렇게 제3우주도 소멸합니다. どうだ? 人生最後の勝利の味は? 오라, 소와오무하네. 제7우주와 제11우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맞붙은 손오공과 지렌, 베지터가 끼어들어 2대1이 됩니다. 지렌의 공격이 보이기 시작한 베지터, 하지만 역시 제11우주 최강자. 오마에노 켄와 고만다. 純粋さを 미진모 간지나이. 제대로 열받은 베지터, 파이널 플래시를 맞고도 바로 반격하는 지렌. 엔시오, 내무레. 여러 잔꾀를 부려보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지렌. 이끄소 지렌! 기타노 키가! 이마마데노 블루 치카라토가 치만. 쫓아여인 블루의 힘을 자신의 몸에 담아낸 베지터. 고래가 올해노 스베테다! 지렌! 제대로 각성한 손오공과 베지터. 프리저와 디스포도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프리저를 도와주는 손오반, 살다살다 둘이 편먹는 걸 보게 되네. 그렇게 제7우주 손오반과 제11우주 디스포가 동반 탈락됩니다. 한편 17호 프리저에게 다굴당하는 토포. 뭐, 세기와 이란 각오와 기메타. 각성하기 시작하는 토포. 이카니노 오레타치 하카이신다케노 치카라. 시테 토포 와가 第11우주におけ르 하카이신 코호. 제11우주의 파괴신 후보였던 토포. 나니가 하카이신데스카. 하지만 개털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베지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파괴신의 힘에 밀리는 베지터. 베지터는 우승에서 살려주겠다는 캬베와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마인부우 때 자포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제11우주 토포를 탈락시키는 베지터. 무자마다나. 쇼센 코노 테도카. 요크조 토포 타오시타. 호메테야루. 모든 힘을 방출하는 지렌. 그때 프리저가 나서봅니다. 3분 프리저. 俺はまだ諦めていないんでな. 第7宇宙は 生き残る. 지렌은 과거 악당에게 부모를 잃었고 스승이 될 남자에게 구해졌었습니다. 동료들도 생겼지만 부모를 죽인 악당에게 다시 지고 맙니다. 지렌의 스승마저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지렌은 동료들을 믿지 않고 힘이야말로 정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して 生きるなんて. 지렌을 계속 구발하는 17호. 오노레노 치카라도 나서 오르라메. 그렇게 손오공 베지터를 위해서 희생하는 17호. 17호가 자폭기를 사용했다고 간주하여 지렌이 기권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렌에게 덤벼보는 베지터. 난데, 오모이 오레가 가테나쿠테모 다이나나우치우가 가테바 소레데이. 스마나이 부르마 캬베 카카로토 아토와 타노타소. 그렇게 남은 베지터의 힘을 받은 손오공. 그렇게 제7우주 베지터도 탈락합니다. 오마이니 타쿠시테 난니나루 신라이나도 나니모 우만. 하지만 역시 상대가 안됩니다. 마무리를 하려는 찰나 다시 한번 각성하는 손오공. 카카로토! 오레와 오레노 호코리모 약속모 스베테 키사마니 타쿠시타노다. 가미노 료이키나도 후미코에로 소시테 지렌오 타오세. 이제는 지렌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強さこそ 正義, 強さこそ 絶対だ.
그렇게 둘의 엄청난 대결이 이어집니다. 아리엘! 나세 선다구도가! 고쿠와 自分のためだけに戦ってるんじゃない?俺たちの思いも背負っているから!俺がオーラたちの力だ!ジレン! 열받은 지레는 관중석을 노립니다. 제대로 혼내주는 손오공. 하지만 손오공의 몸에도 무리가 옵니다. 그때 손오공을 구해주는 프리저. 17호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2대1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무리를 준비하는 프리저. 何をしている! 지렌! 敵を 前にして 휘자마づくのか? 立つんだ! 지렌!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손오공도 합류합니다. 프리저와 손오공은 협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프리저도 고쿠가 이쇼니 따다다때루! 17호의 어모까지. 기메로! 고쿠! 프리저! 그렇게 제7우주 손오공 프리저, 제11우주 지렌이 동반 탈락됩니다. 第11宇宙 消滅でございます. 지렌, 아리가토. 나제나, 오레와 오마에타치오 나이가시로니 시테마데 타타카탄다소. 지렌, 마타 아이테. 그렇게 슈퍼드래곤볼로 슈퍼신용을 불러냅니다. 消えてしまった 全ての 宇宙を 元に 戻して やってくれ.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뭔가? 도났다. 약속을 守って くれたんですね. 시청. 礼は 言わねえからな. 兄弟. 그렇게 모든 우주들이 되살아납니다. 오마에가 再び 立ち上がった あの時, 俺たちと お前との 間に 初めて 繋がりが できたんじゃないのか? 승리와 카츠! 마타오! 손고쿠! 그렇게 프리저를 되살려주는 위스와 비루스. 전황은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 정도면 모든 우주를 살려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혹시 자신 혼인나 내가요 이때이다도시타라 나니모카모 스베테 데스오츠모리데시타. 네, 고쿠! 마타 아이니 키테쿠레루! 너 같은 보러 가겠냐? 아, 모치론다소! 마타라 젠쩌! 부르마에게서 크루즈 선물을 받은 것 같은 17호. 브라의 탄생도 축복해줍니다.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 오마주를 해주며 우주 서바이벌 편도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